예전에 윤은혜 씨 잘 몰랐을 때 그때 뭐 윤은혜 씨도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때보다 저는 지금의 윤은혜 씨가 너무 예쁜 운동생 같은 그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에요. 이게 뭐 제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이뻐요. 되게 예뻐요. 공유의 취향? 남동생 같은 순수한 매력을 간직한 윤은혜는 평소 성격 좋기로 유명하다. 거절도 잘 못해 무리한 요구도 다 들어준다고 한다. 윤은혜의 또 다른 진상, 말 잘 듣는 은혜.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취하는 은혜. 기자들의 복잡한 요구도 다 들어준다. 여기도요. 얼마나 더요? 한이 없는데?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기자들의 요구는 끊이질 않는다. 가슴에 들으라며 들지요. 뭐 어쩌고도 시키면 다 하는 윤은혜. 자, 이제 체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윤은혜입니다. 네.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윤은혜. 하지만 그녀도 할 말은 한다. 다른 포즈 한 번만 지어줘. 그러세요. 여기 윤은혜 씨가 잘 안 보여서 계속 웃었는데요. 어떻게 더 웃죠? 네. 마이크 묶음 가운데 빠진 매체가 있나 꼼꼼히 체크도 하고. 아, 다 잘 들리시죠? 네. 우리 핑크 위드 캠페인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된 회장이랍니다. 이제 끝나가요. 네. 네, 이거 끝나자마자 인사합니다. 자,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. 안녕하세요, 윤은혜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또 보글걸 8주년과 필백화점에서 같이 하는 이렇게 팬 사인회를 또 같이 제가 홍보대사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일로. 자, 일로. 동일하게 되셨는데 소감. 네. 일단 너무 너무 좋고요. 제가 그냥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게 알 것 같아요. 네. 제가 그냥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게 알 것 같아요. 네. 그죠? 그게 낫죠? 자,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. 질문 없으신가요? 각각 하지 마셔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뭐 실제 성격 대표로 하시나 봐요. 인파브이를 끝나고 팬 사인회를 딱 1분 앞둔 윤은혜. 아니, 얼굴 배면할게요. 아니, 얼굴 배면할게요. 네. 이번분들이 부담스러우실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 빼고는 다음에 좋은 일. 네, 감사합니다. 팬을 배려할 줄 아는 윤은혜는 대중스타로서 무리한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할 말은 할 줄 아는 똑순이었다. 현명한 윤은혜 진상스타 확인.
안녕하세요. 드라마 쿡에서 이신 역을 맡고 있는 주지훈입니다. 윤은혜를 일약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드라마 쿡. 여기서 윤은혜는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. 은혜도 신인이지만 자기보다 더 생짜 신인은 모델 출신 주지훈과 생애 첫 부비 연을 맺는다. 윤은혜 알고 보면 주지훈 덕 많이 봤다. 조망만한 얼굴 훤칠한 키, 조각상 비주얼을 갖춘 주지훈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.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사랑에 힘입어 시청률은 쭉쭉 올라갔고 윤은혜는 첫 주연상에서 대박을 칠 수 있었다. 물론 드라마 성공이 오로지 주지훈의 공은 아니지만 당시 주지훈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것만큼은 사실이다. 또한 두 사람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답게 스캔들도 당연히 났었다. 연기력은 어색했는데 찰싹 달라붙은 연기는 자연스러워서 생긴 스캔들이었다.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며 열애설을 강력히 부인했다. 이건 좀 서로에게 실례인 듯하지만 덕분에 열애설은 사라졌다. 이후 주지훈은 드라마 마왕을 통해 아이돌 스타 이미지를 버리고 연기 변신을 성공리에 마쳤다. 이후 안정적인 연기력까지 장착한 후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겨 서양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그리고 키친 등에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승승장구했다. 하지만 주지훈은 한순간의 실수로 스스로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말았다. 이제 막 날개를 달고 비상하려던 그의 배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.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죗값을 담담히 감내했고 올 2월 군대 입대했다. 일단 이렇게 먼 곳에서 아니면 또 가까운 곳에서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다들 이제 한 번씩 가는 건데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들어가서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으로 2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최근 훈련병 동기들과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돼 팬들을 안심시켰다. 참 해맑다. 드라마 데뷔 동기 주지훈과 윤은혜. 궁 이후 서로 연락이 뜸하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에 은혜 씨가 주지훈 씨 면회 한번 가는 건 어떨까? 그렇게 하면 주지훈의 남은 군 생활이 참 편해질 텐데 말이다.